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요거 배더즈입니다. 가도록 하죠. 아, 이 맵은 좀뻥 뚫려 있긴 한데 잘 나올까? 어? 야, 벌써부터 나왔네. 저거 실화냐? 아, 집 앞에 놓인 거 실화냐? 저걸 먹네. 돌검 살 거거든요, 100%. 100% 돌검 살줄 알았다. 이럴 때는 러쉬 안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블럭 한 세트 싸고 오겠지. 블럭 두 세트 샀죠. 그럼 저도 요거까지 사주면 얘가 러쉬로 올 거란 말이야. 이제 러쉬 올려가죠. 그리고 요렇게 빠지면 또 얘가 응? 물음표? 하면서 또 뭐를 사겠죠. 그래서 블럭을 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안 오죠. 왜냐면은 가죽 갑옷을 맞추려고. 어, 뭐야? 안 오네? 어, 그럼 나도 안 가야지? 하면은 이제 온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면, 어, 뭐야?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죠. 하면서 또 싸워. 아니, 아니, 이거 렉이 이상해. 아니, 무슨, 와, 아니, 길어 갔는데, 돌아오는 건또 뭐냐? 23, 25, 철검? 아니, 어차피 철검도 괜찮은 게, 저거 개소낸데? 차라리 가죽 갑옷을 사는 게더 나았을 텐데. 하고, 이제 러쉬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저거 70철이라, 딴걸 사도 되는데. 아니, 아니, 봐봐, 이상해, 이거. 설거 못했냐. 반줄은 간다. 침대 버려! 침대 버려! 내 목적은 어차피 요거 알 먹는 거야. 이기는 거 필요 없다. 어차피 침대 깨러 올 텐데. 이렇게 먹고. 20개 모아야 되거든요. 저쪽에 하나 떴고. 에메랄드 아예 먹자. 왜냐면은 좀더 빠르게 가려면 에메랄드 먹는 편이 좋아요. 아, 또내 팀이 떴다. 그리고 침대를 깨러 오겠지. 뭐? 괜찮음. 어차피 나는 침대 안 먹는다. 뭐야, 쫓기는데? 야, 그럼 쫓기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이드 망치? 일로? 하나. 일로 하고 가자. 아, 뭐 속도 빨라? 빨라지게 하는 건또 없나? 다섯 개 철. 죽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빠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냐? 빠르게 하면서도 잘 있어. 너 이제 죽을 테지. 잘 가. 빠르면서도 신속하게 많이 먹는 거. 그러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은 안 쫓아오고 그냥 가죠. 왜냐면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은 또 무한 반복. 저기 이제 두 개인가? 어, 두개 맞네. 아싸. 그러면은
이거 먹고 나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6개. 오, 엔더진도 2개에다가 살수 있는데? 어, 핑크가 있구나. 핑크야. 잘 가. 오케이, 핑크. 야, 3개씩이나? 예전보다 이게 더 좋은데? 야, 스푼율 되게 좋아졌는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은 딱. 아, 배정이? 어, 블록만 사주면. 싸우시? 응, 어차피 이거 하면 그만이야. 렉이 이상해, 좀. 오케이. 지디. 빨리 다음. 아, 20개는 모아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3개는 먹었어. 근데 이 맵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저기도 하나 있는데, 아, 빨리 구해야 돼. 달걀이 총 4종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5종류? 야야야야, 침대 깨면 안 되는 애. 유니버스, 이 사람 같은데? 맞네, 맞네. 아, 근데 내 옆팀에 하필 주황. 아니다, 아니다. 오. 오, 다행이다. 초록팀이니까 부셔도 되긴 하는데. 뭐야? 저는 그냥 러시 안 가고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 없네. 그러면 나는 딴팀 러시 가야지. 이게 좀더 가깝고. 사주고. 없네. 이러면은 러시 성공이지. 이맵에서는 바로 옆집으로 가는 건 별로 안 되더라고. 오케이, 떴어요. 온다, 온다. 빨리 먹고, 먹고. 저기 또 하나 있죠? 봐봐. 이 500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빨리 뭘 먹어야. 오죠? 확인했으니까 오겠지. 맞고. 반대쪽으로 오죠? 그러면 여기로 와서 때리면 돼요. 어디 갔어, 얘? 떨어졌죠, 혼자? 그러면 빈집을 찾아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이제. 알도 먹고, 이것도 먹었으니까. 개꿀이죠? 그러면은 아까 죽었던 민트집? 아니면은, 그지? 어, 초록팀이다. 오케이. 이미 저가 먹었기 때문에. 다이아나 그런 거 없고. 그러면은, 풍선 한 개에다가 엔더진도 두개 살까? 풍선에다가 엔더진도 두 개. 그리고 나머지 한 개로만 갖다가 뭘 사냐? 바로 데이터 망치. 이래야 좀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 침대 끼면 안 되는데. 그럼 오면은 침대를 깨자. 아니, 여기까지 쫓아와? 쟤 무슨 나한테 원한 걸렸나 봐. 근데 괜찮은 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런 보통 사람들은 못 쫓아오지. 하면은 블럭을 쌓겠지. 그러면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한방 때리면, 아, 나 진짜
다시. 응, 어차피 얘 뭔지 알아? 얘 요건데, 와, 진짜 저거를 깨네, 진짜, 와. 그냥 엔더진주 쓸걸.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느낌 특징이. 아, 요맵 중앙이 넓거든요. 이러면은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오늘 이렇게 배도 어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